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운명의 별과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역학적인 요소의 어떤 출발, 그 다음에 해석 이런 것을 다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운명, 예.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이 이 운자가 무슨 운자냐면요. 예, 우리 보통 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예, 운전하다 할 때 운자입니다. 운전하다. 그래서 이 운전할다 할 때 뭘 운전하느냐? 예, 명령이다. 그죠? 명령. 예, 명.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부여된 여러 가지 그 어떤 총체적인 기운이나 환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바꿀 수 없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어떻게 우리가 운용하느냐, 운용하는,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우리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아, 그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운명은 어느 정도 뭐예요?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 가변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 상대적으로 뭐냐면 숙명 아시죠? 숙명. 예,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갈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그 어떤 명령. 예. 피해갈 수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 운명은 그냥 눈앞에 좀 펼쳐져서 보이는 어떤 세계. 예. 눈앞에 보이져서 펼쳐지는. 숙명은 뭐냐면 예, 뒤통수에서 날아오는 예, 뭔가 돌멩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예, 눈에 잡히지 않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영역을 벗어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말로 좀 피할 수 없는 우리 숙명, 운명을 우리 같이 섞어 쓰죠. 그죠? 숙명이라는 말도 쓰고 운명이라는 말 쓰는데 숙명은 정말로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없는 예, 바꾸어 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을 숙명이라고 하고 운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뭔가 가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타고날 때 이 이제 별자리 아시죠? 예, 별자리가 사람마다 다시 타고날 때 예, 하늘의 어떤 별자리 위치가 다 다르겠죠, 그죠? 예, 이 별들이 어떻게 해요? 예, 오고 가죠, 그죠? 예, 그 운행을 하죠. 예, 우리가 별들의 위치가 오고 가면서 우리가 뭐 행성의 위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지상에 만들어진 것에 어떻게 해요? 그 감응해서 기운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고대인들이 관찰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그 관찰을 많이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천체 예, 하늘에 있는 별들의 그 운행이 갖는 어떤 주기성이라든지 법칙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 이제 그것을 그 문자적으로 그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연 현상 속에서 예, 만들어져 있는 모양, 흐름 이런 것을 딱 우리 이름 붙여서 예, 갑을병정이 나오기 시작하죠. 갑을병정, 갑자을축. 예. 갑자을축에는 다 들어보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발은 어디서 했느냐? 그 별자리의 어떻게 해요? 위치 변화. 별자리가 왔다 갔다, 돌아서 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운행의 어떤 그 규칙성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예, 문자적인 표현을 빌어서 예, 갑자을축이 나오게 되더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면요, 이제 천인 하늘과 땅은 뭐예요? 서로 감응한다는 거죠. 예, 천인 감응. 우리가 그 천인 감응의 그 뭐 속담 이런 것도 많죠, 그죠? 예? 그런 속담들이 주로 뭐냐면 지성이면 예, 감천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천인 감응한다. 예, 천인 감응의 사상. 그다음에 예, 땅과 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서로 영향이 예, 오고 가죠, 그죠? 예,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인지 삼재 아시죠? 예, 하늘, 예, 사람, 예, 땅. 이것이 이제 예, 그 존재 각자의 그 위치와 그 역할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영향을 그 주고받더라. 예, 그 사이에 머리 위에는 뭐가 있고 예, 하늘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발 밑에는 땅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늘과 땅의 그 중간에서, 그죠?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이나 일을 하고 또 그것이 뭐예요?
그 서로 상호 영향하에서 하에서 결국은 행위하게 된다.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이 보통 바꿀 수 없는 영역을 그 숙명이라 하고, 그다음에 바꿀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운명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를 우리가 숙명이라 하고, 어디까지를 또 우리가 운명이라 할 것이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없이 연구와 연구를 쭉 거듭해온 학문이, 어떻게 보면 이 역학이다, 역학.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변화의 어떤 원리, 변화의 원리를 계속 패턴을 계속 그 연구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뭐예요? 그 이론적인 근거를 만듦으로써 과거의 것을 비추어 봄으로써 미래의 것을 미루어 안다, 그죠? 미래의 것을 미루어 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잠을 자지만. 잠을 자지만 왜 마음을 놓고 잠을 자요? 내일 아침에 돌아와요, 안 와요? 예. 내일 아침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안 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돌아온다는 뭐예요? 그 이전에 수많은 뭐예요? 규칙성이 있었죠, 그죠? 밤낮, 그죠? 밤낮 없이 밤낮, 그죠? 이렇게 계속 주기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 지점에서 이제 잠을 잔다 이거죠. 그럼 아침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역의 어떤 그 규칙상으로 볼 때 아침은 오고야 만다, 그죠? 그래서 이 아침은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결국 이 역학 우리 역이 기본적으로 그 보여주는 어떤 그 세상이나 만물의 어떤 운동성이 그 주기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주기 속에. 사람도 생리적인 어떤 주기도 있죠. 그죠? 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생활적인 어떤 주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주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 규칙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이 뭐예요? 간단하게 크게 이분법을 한 게 뭐죠? 음, 양, 그죠? 음과 양.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또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오고 가더라. 음양을 뭐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냥 오매불망 이렇게 할 때, 그죠? 밝을 때와 어두울 때, 그죠? 그 다음에 밤과 낮, 이렇게 밝음과 어두움이 수시로 오가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주기성을 갖는데, 계속 이렇게 뭐냐면 밤이 이만큼 뭐 밤이 9고 낮이 1이고 이런 적은 없죠, 그죠? 밤이 5라면 낮도 5, 그죠? 여기에서 비율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전후가 되면은, 하지는 언제? 낮이 가장 길고, 그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밤낮의 길이가 무엇 따라? 계절 따라서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지만 그 전체 비율은 어떻게 해요? 밤 길이만큼 낮 길이가 오고 간다, 그죠? 예,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전체 운행의 어떤 그 기운이 이렇게 간단하게는 음양으로 두 개로 쪼개 볼 수 있고,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쪼개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섯 단계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 오행이라는 것이 원래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은 뭐냐면 이 별자리의 그 운행에서 기본적으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 운하고 행한다는 거죠. 이게 운하고 행하고 이렇게 별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위치가 바뀌어 가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이렇게 그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운동을 하더라.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다섯 가지 대표되는 별들의 움직임을
움직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행이라고 자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이렇게 다닌다. 다닌다, 이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고 다님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때 간단하게 말하면 밤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낮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좀 더 쪼개서 아침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낮에 태어난 저녁에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그때 천지 만물의 그 스스로 위치나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운들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죠? 이 다른 것의 그 각각의 그 시간적인 배분에 의해서 그 모양새가 어떻게 해요? 자꾸 달라진다는 거죠. 이 다른 것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제한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제한성이 있다. 가을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제한성요? 가을이기 때문에 뭐예요?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자꾸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떨어지고, 그죠? 그런 어떤 기운적인 환경 속에서 결국 무엇이 달라지느냐? 숨이 달라진다 이거죠. 이게 숨의 패턴. 우리가 숨을 쉬죠, 그죠? 숨을 쉴 때, 어떻게 돼요? 자, 제일 극단적인 비유로 가서, 여름에 우리 개가 숨쉬는 거 한번 봐보세요. 개가 땡치리고 숨쉴 때 보면 자 여름에 개가 어떻게 혓바닥을 쭉 빼고 어떻게 해요?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더우니까 그렇죠. 더우니까 간단하게 겨울에는 어떻게 입을 착 다물고 그죠? 숨을 가늘게 쉬죠, 그죠? 가늘게 쓰는 이유는 추우니까 숨을 깊이 마셔서 폐의 열을 지키려고 그죠?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단촉, 짧게 하면서 더운 기운을 자꾸 밖으로 뿜어내므로써 자기 몸을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기운, 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숨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고유의 어떤 진동처럼 진동처럼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의 행위나 습관, 그 다음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어떤 행동 방식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밀하게 분류를 한 것이 이런 어떤 60갑자란 60갑자라고 하는 간지적인 패턴. 60갑자는 뭐냐면 갑자율축이 총 더한 몇 개요? 60개죠, 그죠? 60이라 답을 써놨잖아요, 그죠? 60. 그래서 60개의 갑자부터 을축, 병인, 정묘 쭉 세어나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다시 돌아오더라? 개해에 끝나고 다시 갑자인데 그 개해까지가 60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그 회갑 돌아올 회 뜻이죠, 그죠? 돌아올 회, 그죠? 환갑, 돌아올 환, 그죠? 고리환, 그죠? 되돌아올 환, 그죠? 그래서 환은 그 다음에 또 회, 돌아왔다, 그죠? 그래서 환과 회갑이라는 것이 그 단위가 뭐예요? 60년을 기본적으로 기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운명이냐, 운명과 숙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우리가 삶의 어떤 선택은 뭐냐면 이 숙명적인 부분에서 부여된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기가 선택하고 그것을 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별자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위치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위치로 옮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별자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옮길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영역을 그 벗어난 부분,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던져진 많은 어떤 기운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뭐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 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환경, 단순하게 표현하면 지리적인 환경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환경도 되고 문화적 환경도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속한다? 지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 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에 의하여 개인적인 그 선택에 의하여 충분히 가변적이다. 여기에 뭐냐면은 어떤 그 주기성이나 규칙성을 그 찾으려고 하는 그 역학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예요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운명학이라는 거죠. 운명학. 이 운명학이라는 것이 운명을 단순하게 알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숙명 던져져 있는 숙명선, 내가 바꿀 수 없는 별자리. 예, 그 보통 서양점에도 보면 막 있죠, 그죠? 뭐 물병자리, 개자리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예, 사자자리 이런 게 해가지고 쭉 그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별들의 감흥을 해서 그런 별의 감흥되어서 태어나는 사람, 예, 태어나는 사람이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별자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구가 태양을 돌게 되죠, 그죠? 예. 돌 때에 그 관측되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의 기준점에서부터 무엇이 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느냐, 기준점에 근접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 지구와 그 태양의 좌표나 위치 이것이 제일 기본 틀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또 무엇의 주기성? 자, 지구 주위에는 또 뭐가 돌죠? 달이 돌고 있죠, 그죠? 예, 달이 돌고 있는데 이 달의 어떤 주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운적인 환경. 자,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인 어떤 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달과 별을 그 슈퍼맨 영화 보면요, 막 지구도 돌리는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예, 지구를 거꾸로 막 돌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예, 그게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슈퍼맨이기 때문에 가나,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벗어난 그런 영역을 무엇이라 숙명성 속에 우리 포함시키고 이 숙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별자리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는 28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또 숙을 우리 수로 있습니다. 28수에서 우리가 뭐 동방에 뭐 각항 저방 신미기 이렇게 쭉 그 별자리 28개의 별자리를 이야기해서 그 별에 어떻게 감흥해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 예, 고유 특성이 있다. 자, 그 특성들 중에서 이제 완전히 뭐예요? 평형을 이런 형태의 어떤 모양은 많지 않습니다. 다 뭐냐면은, 어느 것이 뭐예요? 어느 것이 비춰지면 어느 것이 어디요?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해가 지면 해가 어디 있다? 해가 없다? 해가 지고, 반대편에 있어요? 없어요?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죠? 해가 졌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뭐냐면 이미 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편에 그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음양적인 표현이든, 오행적인 표현이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간지적인 표현이든, 어떤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그 다른 부분이 어떻게 이면에 가리어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면에 가리어서 존재하거나 뒷면이죠, 그죠? 뒷면 또는 뭐 속, 그죠? 그래서 이 속에 감춰져 있어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나 이면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밤에는 뭘 꿈꾼다? 달은 떠 있고 별은 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해가 없다는 꿈을 무슨 꿈을 꿔요? 그죠. 없는 것을 찾고 구하려는, 동작이나 행위가 발생한다. 이게 꿈이 돼요. 예, 꿈. 그죠. 보통 이제 역학에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막 바라고 갈구하는 바가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지 표현에서 오행적으로 어떤 그 금의 기운이나 수의 기운이 막 중복되어 있을 때, 수의 기운이 중복되어 있을 때, 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금이 또 있다 치고, 자, 오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몰려있다 칩시다. 자,
자, 여기도 계절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여기 연월일시라고 봐서 자, 이런 간지의 모임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오행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중 돼 있죠? 편중. 그렇죠. 오행적으로 목화 토금수 있는 건 아시죠? 예, 그 목화 토금수 중에서 무엇만 금하고 수로 몰려있대요. 이거 보통 금, 금한 순행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 겨울에 금의 시간에는 신시, 유시, 술시니까 그 하루에 뭡니까? 해질녘, 해질녘이거든요. 신시는 오후 예, 3시에서 5시 그 다음에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 이렇게 신유술 이렇게 넘어가는데 해가 져버리는 시간에, 겨울에 해가 져버리는 시간에 간지적인 표현이 전부 다 물로 에워싸여 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꿈꾼다? 무엇을 꿈꾼다고요? 추워요, 더워요, 일단. 예, 춥죠, 그죠? 추우면 이제 뭘 찾는다? 예, 따뜻한 걸 찾죠, 그죠? 그 다음에 더우면 뭘 찾아요? 그렇죠? 차갑고 시원한 걸 자꾸 추구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가까이서 지금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가 없죠, 그죠? 찾을 수가 없어서 에, 억지로 운이 올 때까지 자기가 앞으로 채우려고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게 꿈이에요, 꿈. 예.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우리가 바란다 해서 우리가 이제 바랄 희자를 써서 우리가 희신이라는 말을 써요, 주로. 예. 뭔가 내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줘서 뭔가 평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 평형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보통 희신이라고 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할 때에, 그걸 뭐, 예, 용신이란 말도 써요. 쓸 용자 써서 용신이란 말도 쓴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쓸, 뭔가 이 쓰임새가 없던 것을, 어떻게 해요? 쓰임새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기운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을 우리가 예, 어떤 사물로 비유한다면은 금의 기운은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굳어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죠, 그죠? 거기에 물의 기운은 뭐 차갑고 응축하는 기운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현상에 드러난 사물 중에 비유를 한다면 얼음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얼음이다. 자, 이 내가 얼음이다. 자, 이 얼음이 뭐예요? 쓸모가 발생하는데, 언제가 쓸모가 많이 발생해요? 여름에 많이 발생해요? 겨울에 많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누가, 언제 얼음을 많이 찾아요? 예, 바로 이렇게 쓸용자, 그죠? 그죠? 쓸용자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용성, 쓸모 있는 어떤 곳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언제를 만나니까, 예, 얼음이라서 그냥, 똑같은 어떤 생활이나 변함없는 걸 하고 있다가, 더운 기운이 오니까 세상이 나를 예, 반기더라 반기지 않더라. 그렇죠. 예. 그때가 뭐예요? 봄날이다. 예. 우리가 소위 인생의 봄날이 온다 이거죠. 예. 그런 것이 예, 간지적으로 그 간지적으로 어떤 기운이 몰려 있을 때 그 몰렸을 때는 그 반대 기운을 만났을 때 무엇이 쓰인다? 유용성이 발생한다. 그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예, 그 사람이 그 타고난 인자와 어떤 좋은 흐름, 이렇게 예, 유용성, 쓸모 있어지고 세상에 유익해지는 거죠, 세상에. 그죠? 그 자기 얼음이 뭐냐, 겨울에는 쓸모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눈치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겨울에는 눈치우면서, 와, 이 지긋지긋한 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사라지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 되니까? 여름이 되니까? 예, 그죠? 참으로 쓸모가 있어야 되죠, 그죠?